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게 저기 가격대 녹두 주인데 자꾸 한준 하나 가져왔어요. 쉽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큰 거는 많이 있어요. 주는 예를 들면은 녹두 준이 예를 들면 뭐 40cm, 50cm 있고 뭐 기본이. 그런데 요거는 사이즈 한번 재들어 볼게요. 요건 높이가 한 18cm, 그러니까 작은 거죠. 그리고 지름이 한 7.5, 그리고 밑급 지름도 한 9cm. 그러니까 쉽게 해서 관지는 가격연자라고 써 있어요. 보면 아시다시피 가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요 유약 있잖아요. 잘 보시게 되면 홍관지라고 하는데, 홍관지 옅은 게 있고 있잖아요. 좀 뭐랄까 진한 게 있어요. 진한 거는 우리가 청 말대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옅은 거는 이제 전성기 때뭐 걸륭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경대도 있지만 이건 가경인데도, 근데 이거는 또 온도의 차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홍관지라도 얘를 온도의 차이에서 이렇게 또 색깔이 약간 진한 게 있고 또 흐릿한 게또 있대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쩌다 그런 것들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녹두준 보면 사슴전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양쪽 그 계면식으로 이렇게 붙여놨는데, 준에다가 보세요. 이게 한 바퀴 한번 돌아볼게요. 상당히 그림도 잘 그렸고, 이 청대 유약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것도 한번 청대 유약을 보고서 한번 나중에 그 도자기 구입하는데 비교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약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어요. 범랑 유약도 있죠. 분체 유약 같은 거, 이런 거는 아무튼 간에 이런 잘 보셔가지고 비교도 해가지고 좋은 도자기 구입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보면 보세요. 요 하얀 그 백색 사슴 보세요. 아주 잘 그렸죠. 뿔하고 아주. 그리고 요 조금 약간은 털 보세요. 털도 이 조그만데 털도 아주 그냥 간결하게 잘 그렸어요. 이렇게 털도. 그리고 요것도 털도 아주 간결하게, 털이 아주. 우리가 이 조그만 거 어떻게 털을 이렇게 그렸나. 우리가 확대경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확대경으로 보면 이렇게 털이 더잘 보여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보이나요? 이게 보이나요? 네. 확대경으로 보면은 더 털이 아주 그냥 더 간교하게 보여요. 갖다 대 보세요. 혹시 예. 네. 이렇게 털이 조그만데도 이렇게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그죠? 확대경은 그냥 이렇게 잘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비워드냐면, 그만큼 이 사슴 한 마리도 그렇게 정교하게 그리고 뭐 하나 그래도 정교하게 그린다는 것은 유심히 이렇게 보라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청자분들 도자기 구입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우리가 보는 이거는 청대에 유약이 맞으니까 요걸 내가 가르쳐드리는 것은 그걸 비교를 하시라는 거죠. 청대 유약인지.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흔히 말하는 이제 이런 바위 같은 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때는 이거 정확하게 이거 화면상으로 몰라요. 실물로 좀딱 공부를 했던 사람, 도자기 조금 했던 사람들은 안다고요. 왜? 이게 청대 건지 민국 대 건지 요즘 현대 건지. 현대 같은 거는 좀 간혹 가다가 이제 필름 점사도 있지만은 이제 화학 유약으로 해가지고 옛날 방식을 만든 게또 많아요. 그런 거는 이제 웬만한 전 선수분들은 아는데, 예를 들면 조금 입문하신 지 얼마 안된 분들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모른다 이거죠. 그때 같은 물건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도자기 이런 것도, 특히 이런 바위 같은 거는 유약이 청대 건지 지금 현대 유약인지 그런 것도 보시게 되면은 도자기 구입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리고 요 지금 보면은 이 백인목도 사슴도 상당히 잘 그렸어요.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다 씌워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 그렸고, 우리 노송하고 아주 그냥 정교하게 잘 그렸어요. 분체치고도 아주 그냥. 그리고 밑급도 사이즈도 크지도 않고 아주 아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큰 것도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 작은 것 쪽으로 관심을 가진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 도자기 만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는 뭐큰 것도 있겠지만, 작은 거를 왜 가지라면, 작은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은 중국도 전쟁이 많이 하고 무슨 뭐그 반란도 많이 있어 보니까 깨지고 부시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좋은 것도 큰 것들보다 작은 것들은 그만큼 저 예를 들면은 뭐 파손이 덜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시고서 우리 도자기에는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셔가지고 도자기 구입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